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7일 토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오늘의 핫 이슈라고 제목을 붙여서 그날의 관심 종목 내지는 주도주였던 종목을 가볍게 체크해 나가는 새로운 콘텐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시장 크게 밀렸던 20일 이탈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행히 1%대로 반등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보합권으로 적당히 마무리된 전일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전전일 2% 이상 빠지면서 밑으로 추가로 처지는 것이 비교적 더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시장 반등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1%대 반등 나온 상황이고 금요일 해외시장 마감은 아쉽게도 미국 시장이 2%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월요일날 아침 개장상황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도 약세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먼저 5G가 급등했던 하루였습니다. KMW 같은 종목군들 20일 인근에서 6만원권에서 매수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말씀드렸고 자, 대본의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치고 가는 전일은 5G의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대 양봉 형성하다가 좀 밀려서 아쉬움 있습니다만 장대 거래가 동반됐으니 이제 63,000원권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밀릴 때 63,000원 정도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겠고 63,000원권 지지한다면 이제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목표치는 대략 9,000원 정도 여기 폭이니까요. 여기서 9,000원 하면 72,000원 정도를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72,000원은 여기 정도 상황이네요. 자, 이거 지금 리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전고점 라인 정도 72,000원, 75,000원 정도를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겠다. 다만 여기 앞전에 쳐졌던 자리도 저항권의 역할을 할 것이니까 7만원 이상 72,000원 정도에서 목표치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기관 외국 쌍끌이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스테크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인근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오일 솔루션도 전고점 인근까지 한 방에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폭탄 돌리기라는 뜻은 나쁜 뜻이기는 합니다만 그 말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수납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납매가 들어온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이 제법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택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 많이 한 종목은 어저께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조정권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이제 차익실현 잘 했었어야 됩니다. 밑으로 좀 조정받을 그런 모양새들입니다. 그리고 도전비전 같은 종목도 상당히 조정폭이 좀 있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온라인 결제 종목 이런 군도 좀 조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턴을 이제 이어받아서 5G가 전 급등을 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해서 어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형 마트, 전통시장, 슈퍼 할 것 없이 전통시장은 633개 그리고 슈퍼 5,000개 그리고 마트, 백화점, 자동차 업계 포함해서 35개 사가 같이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처져 있는 경기 내수 경기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 25일에는 면세점 세일하는 부분은 상당히 긴 줄과 대기줄과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환호를 받으면서 빨리빨리 팔려나갔다 그런 이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신세계 호텔 신라 LG생활건강과 같은 종목군들 전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텔 신라는 좀 별로였습니다만 LG생활건강도 화장품 섹터가 조금 별로이긴 합니다만 LG생활건강 차트상으로는 반등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고요. 자, 아모레퍼스픽
여기 최저점 부근, 단기 최저점 부근까지 인근 와서 전일 강하게 상승, 관심 가지고 매수한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퍼스픽은 여기 16만 5천 원권인 20일 권역, 그리고 60일 권역인 17만 원권 정도에서 목표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가지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한번 조정을 받고 갈 겁니다. 목표치 17만 정도를 노리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리 퍼스픽 챙겨봤고요. 자, 그리고 전일 IT 투톱 강세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세 보였다가 조금 막판에 밀렸습니다만, 이제 여기 5만 3천 원권 넘어서는 그런 시도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닥터케이는 여기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5만 6천 원권 전고점인까지 정도 한번 치고 간다면 적당히 목표치를 5만 6천 원 정도를 목표치를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 시장이 전일 조금 하락을 했으니까요. 밑으로 좀 처진다 하더라도 여기 5만 원권은 상당히 탄탄한 지지를 할 가능성 높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5만 원 정도에서 매수, 그리고 5만 3천 원과 5만 6천 원 정도 사이에서 적절히 트레이딩하는 것이 좋겠다. 야, 그렇게 말하면 뭐 오죽만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명확하게 그런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5만 원으로 가까워지면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한 방에 다 지르지 마시고요. 5%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5만 3천 원 인근으로 넘어가면 차근차근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십시오. 5만 6천 원을 단기 맥시멈으로 잡고요. 중장기, 물론 좋습니다. 중장기 좋은데요. 여기서 사셨던 분이 중장기를 들고 있다면 그냥 수익 다 토해내고 그냥 그만한 자리인 겁니다. 중장기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지지 저항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해 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닥터케이는 여기에서 매수 5만천원에서 매수 의견,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습니다. 8% 9% 바로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매수, 이틀 전에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가도 56,000원을 단기적으로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처진다 하더라도 8만원권, 8만 1,000원권은 잘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컨트롤하는 종목을 기관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지수를. 당연히 우리나라 시총 1위이기도 합니다만 야간 선물 시장이 개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좀더 컨트롤하려면 내지는 펀드와 ETF들 있죠.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 좀 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주 사용을 많은 부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 컨트롤을 위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보여드리자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들, 엔씨소프트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타 다른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다른 업종들은 공장 폐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만 반도체는 선전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별로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포인트에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8만 원 인근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하고요. 다만 8만 원으로 확 빠지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8만 3천 원권은 반드시 좀 지켜주는 것이 좋고요. 이평선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저항을 받으니까요. 자, 올라갈 때는 9만 원 이상, 그리고 9만 3천 원 정도 단기 목표치 잡고 트레이딩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수급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먼저 추천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조금 텀을 두고 추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도고도 좀 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는
외국계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비슷한 종목에 비슷한 상황에서 얻은 것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냐 고민이 된다면 이렇게 수급 상황을 참고를 하시라. 그리고 최근에 업종 섹터별로 어디 쪽이 각광을 받는가, 그렇게 같은 업종 내 내지는 다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훨씬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바이어는 비교적 조정받았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상당히 급등락하고 있고요. 기술 수출 소식 나오면서 재료 소멸입니까? 강하게 갔다가 그대로 밀리는 상황. 자, 이것도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급락했다면 그대로 더 쳐줘야 되는데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여기 장대 양봉 올라타는 여기는 매수 포인트. 그리고 목표치 대략 계산해봐도 목표치 여기 정도거든요. 목표치를 상회하는 슈팅이 걸리면서 윗골이 달리면 차익 거래가 나오는 거니까 매도. 그리고 20일 인근에서 다시 지지 전고점, 여기 돌파된 전고점은 지지니까 20일의 지지선과 맞물리죠. 여기서 다시 매수. 실제로 팀원이 그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베스트 트레이딩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로 강하게 반등 못한다면 밑으로 쳐질 수 있으니까 20일을 이탈한다면 반드시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일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해 나가라고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33만원대도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격이 큽니다. 그럼 이격을 좁히러 오거든요. 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매수는 30만원권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으나 왜? 앞전과 같습니다. 여기 27만원과 30만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좀 하다가 돌파했으니 알테오전과 같이 여기 30만원권은 지지의 권역입니다만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은 패스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급등락하면서 훅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빨리빨리 물량 축소해야 되거든요. 자, 매매 경험이 많고 단타가 가능하신 분은 30만원과 33만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적당히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긴 흐름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신 분은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8만원과 27만원 사이로 쳐졌을 때 매수를 분할해 들어가셔야 수익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물론 여기서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전제 조건 달았습니다.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면 30만원권에서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빨리빨리 매매가 가능하지 않은 분이라면 조금 더 내가 수익 날 확률이 높은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재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인 27만원, 28만원 권역에서 셀트리온은 거래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일선 이탈한다면 차익 실현해 나가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10만4천원과 여기 돌파됐던 전고점 권역인 10만원권에서 신규 매수는 분할로 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새롭게 컨텐츠 오늘의 핫했던 주도주 뽑아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오늘의 핫 이슈 방송해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